지금 여기 태국 방콕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지금 좀 쪼개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. 여기 방콕에 그 일본에서 온 중고 용품을 창고로 이렇게 파는 이런 가게가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어요. 여기 오는데 저기 스쿰비 시내에서 약 1시간 정도 택시 타고 왔습니다. 뒤에 택시 여기 기다리고 있는 택시 있죠.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온 이유가 여기 일본 이제 카메라 뭐 이쪽에 그 중고 용품이 엄청 많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와봤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보면은 밖에 세컨드핸드 샵 이래가지고 리테일 앤 홀세일 재팬 퀄리티 굿즈 뭐 이렇게 돼 있고 노 리펀드 노 올 익스체인지 이렇게 돼 있네.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보겠습니다. 여기 뭐 이렇게 가격표가 있는데 이렇게 가격표가 있는데 이게 태국어라 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. 뭐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.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아저씨 여기 구경하고 있네. Where are you from? From Malaysi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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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Where are you from? Korea. Looking for film cameras? I heard about some second-hand cam here, so I want to check. Yeah, it's amazing, right? Yes.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대로 카메라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.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.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전부 다 거의 뭐 그 상태는 이제 보장을 못하고 그냥 막 깔려 있네. 이게 그냥 이렇게 막 깔려 있어요. 보면 완전 옛날 거부터 거의 뭐 한 20년 30년 된 거 이런 게 쭉 있습니다. 우와, 완전 그냥 우와. 제가 대학교 때도 거의 뭐 골동품 취급 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와 있어요.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게 뭐랄까 이 중고에서 거의 뭐 탈급 거의 뭐 갖다 버리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창고로 이렇게 창고 컨테이너 박스로 막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파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런 느낌이고 이게 엄청나게 이게 뭐 양으로는 거의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혹시 후쿠시마에서 거기 온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의 뭐 폐기물 돈 받고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파는 건지 아닌지 그게 좀 무서워요.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짜잔. 자, 이게 뭐냐 이러면은 이게 바로 네, 방사선 측정기입니다.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해가지고 여기 한 방사선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요. 전체적으로 지금 방사선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후쿠시마에서 비폭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것 같진 않아요. 이쪽에는 조금 높은데 뭔가
뭐 여기 봤을 때 이제 방사선이 대략 정상 수치로 다 나오니까 아마 이게 방사선 위험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일단 끄고. 아무튼 살펴보자면은 이게 뭐 렌즈캡이 뭐 씌워져 있고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는 렌즈는 거의 없어요. 거의 없고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완전히 벌크로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왜 미놀타 렌즈 같네. 이거는 미놀타. 아 이거 시그마네. 시그마 렌즈네. 이게 지금 마운트별로 분리를 해 놓은 건지 이건 캐논 2870 캐논 뭐 이거 끼워보면은 작동을 할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이 옆에도 이렇게 또 있어요. 또 이렇게.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난장판 해가지고 조금 더 난장판 이 밑에도 보시는 대로. 와 이거 EOS 60 이거 그냥 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옛날 저기 그 기계식 카메라들 그 디카도 있네. 디카 이게 뭐 메가픽셀 소니 마비카 사이버샷 5.0이네. 소니 사이버샷 이 밑에 이게 똑딱이들 옵티오 펜탁스 옵티오 이거 옛날에 내가 한번 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. 그 펜탁스 뭐 옛날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옛날 기계식 똑딱이들 이런 거 쭉 다 모아놨나 보네. 여기 보면은 옛날 그 이안디 플렉스도 있네. 여기 보면은 마미아 플렉스 뭐 있고 리코 플렉스 이게 일본에서 이제 그 카피한 제품들이 주를 이루는 거네요. 옛날에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옛날 8mm 필름인가 이거? 슈퍼 8mm 이거 필름 위에 이거 사운드 마이크도 있는 거 보니까는 사운드 트랙까지 이게 녹음되는 기준인가 보네. 정상 작동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.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가격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. 가격. 사바디카? 아니 타올라이카? 제가 태국말 잘 못해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봐야 돼. 네. 판하. 2,400. 3,000. 이 판하. 아,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는 거는 1,500.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, 이거 렌즈 없이 바디만 있는 거는 2,500. 얘는 이제 렌즈 달린 거. 이거는 이제 3,500. 그러니까 3,500이면은 한 15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싸진 않네. 생각보다 싸진 않고. 판하. 능공판타 I like that. 맥 또래 능판타 또래 아이 정판시 도쿠카 렌즈도 그 조그만한 렌즈는 이제 1500 그 중간짜리는 2000 뭐 해갖고 3000 이렇게 간다고 그러네. 어우 뭐 엄청나게 뭐 비싸게 부르네. 비싸게 불러. 여기 보면은 이 정도면은 중짜인가? 아니 쌍판 쌍판씨 공공컵
이 정도 요 렌즈 이거 이 정도 크기면은 한 2,400 정도 한다. 2,400. 크기별로 이게 렌즈 가격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파네. 여기 MZ7도 있네. MZ7. 옛날에 뭐 쓰다가 저런 비슷한 걸 좀 산 것 같은데 이게 MZ7이고. 여기 AV1, 캐논, 뭐 펜탁스, 미놀타 뭐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. 이게 뭐 브랜드별로 구분을 해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. 우와, 이거 올림푸스 옛날에 나온 디카네. 아, 이거 완전 골동품이다. E20 5메가픽셀. 그래서 대충 그냥 이렇게 쌓아가지고 대충 분리는 이렇게 대충 해놓은 것 같아요. 이거 보면은 이쪽은 주로 이제 바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디 종류들, 렌즈 없는 거 이런 것들만 쭉 그 분류를 해놨고, 여기는 뭐야 이거 601, 이거 601, 601. 이거 뭐 EOS 620. 완전 그 여기서 제일 젊은 애들이 한 최소 한 30대, 30년 이상 무거운 것 같습니다. 이거 보면은 이건 뭐야? 후지 필름 파인픽스 S1 프로네. 와, 이거 이건 작동 안 될 것 같아. 온 김에 뭐 기념으로 뭐 한 개 사가지고 부품용으로 그렇게 쓰는 정도가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개일 것 같습니다. 아마 렌즈 옛날 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뭐 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요즘 맞는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. 이 마운트도 지금 거의 다 바뀌었고, 옛날 마운트 그대로 쓰는 거는 이제 니콘하고 몇 개 안 남았죠. 이제 니콘하고 뭐 저기 펜탁스 K 마운트 그것 좀 남아있고, 그리고 EOS 마운트 쓰는 것도 거의 렌즈가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. 이건 EOS 마운트인가? EF 마운트, EF. 이게 니콘 쪽에 렌즈가 아예 없네. 니콘은 요즘 그것도 이제 마운트가 되니까 니콘 쪽은 잘 없는 것 같아. 고르는데 이거 한두 번 와가지고 그냥 뭐 대충 골라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거 와가지고 여기서 진짜 작정하고 여기 뿌리를 받고 그냥 하나씩 다 일일이 살펴보지 않는 이상 특별히 뭔가 괜찮은 거를 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럭키 홈 쌈롱이라는 여기 중고 일본 제품들을 판매하는 중고 착고형 가게에 한번 와봤습니다. 가격이 생각보다 이게 싸지가 않아요. 가격이 싸지가 않고 지금 상태가 거의 뭐 이렇게 그 쓰레기처럼 확 모아가지고 불 갖다 부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정상 작동하는 것들을 찾으려면은 자기가 원하는 바디나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일일이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야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가격이 싸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이베이 같은데 알아보고 어느 정도 그 반품도 되고 검증이 될 수 있는 그거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카메라의 이제 무덤 같은 이런 식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들이 이렇게 그 전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. 옛날에 이제 이런 카메라를 하나 이제 사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거기 엄청나게 그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구매했을 것 같은데, 지금은 완전히 이제 뜰이 도떼기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거의 뭐 이제 폐기물 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.
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체크해본 결과로는 이제 방사능은 나오지가 않으니까 뭐 둘러보는데 그렇게 위험은 없는 것 같아요. 대신에 여기가 엄청나게 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각자 그 준비를 조금 해오셔가지고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오신다면. 그리고 여기를 와볼 만하냐 이러면은 특별히 매니아가 아니라면은 뭐 제 생각에는 특별히 뭐 와볼 만한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번에 방콕 와본 김에 여기 유명 나름대로 이제 방콕에서 유명하다는 이제 중고 카메라 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. 다음에도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